귤과 이육 이런 것도 있고 또 막 각설탈은 여러 종류네. 20대는 이판사판 이여자질 건들어 막 떳떳 서들가. 30대는 삼삼한경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붙잡네. 40대는 사죽을 못 써 내 마누라 몰려오고 남의 여자 침을 흘리고. 50대는 오기로부터 죽기 살기로 해야 되지만 해주고 또 욕먹어 안 해줘도 욕먹어 안 되면 그만두지. 침을 해발르고 난리야 침을 해발르고 난리야. 60대 60대도 육값 들고 들고 있고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칠만치라고 놀고 있고 안 되면 그만두지. 비아그라 내 먹고 밤새도록 괴롭히고 괴롭히고. 그러다가 딱 70대부터 문제네. 70대도 칠만치라고 놀고 있고 놀고 있어 세워놓으면 도로 죽고 세워놓으면 도로 죽고 세워놓으면 도로 죽고. 그러다 이제 80대 딱 되면 80대에는 발발 떨다 들어가자니 겁나지 나오자니 쪽팔리지 어떻게 됐든 쪽팔리고 못하는 나도 쪽팔리지 못하는 나. 그러다 이제 90대로 가면 더 심각하네. 90대는 구석으로 숨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저것이 내 것인지 이것인지. 각설이 타는 종류가 이렇게 많아. 근데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난 이런 거 안 하고 한매증 각설이 타령 여러분 각 가정에 정말 행운이 있으시라고 한매춘 각설이 타령 한번 해드릴게요. 괜찮겠지요? 괜찮겠지요? 어, 저 박수 좀 주고 그래봐. 속타고 죽을 것 같아. 영심아. 그렇지. 지금 얘기한 거 여기 다 올라갈 거야. 그거 다 올라간다고 올리세요. 괜찮아요. 올리세요. 그래서 한매춘 각설이 타령 하는데 실은 저기 지금 요거 칫솔한 걸 한번 해야 되네. 왜냐면 칫솔 사장님이 뒤에 와 계시다 그래요. 그런 것도 해야 돼. 솔직히 저희 각설이들 애원입니다. 정말. 이거. 정말 공연만 그냥 열심히 하고 갔으면 나도 좋겠어요. 근데 저희 각설이는 또 어쩔 수가 없네. 이런 거 한 번씩 저희는 이거 칫솔 광고 해봐야 저희는 여기서 마진은 없어요. 그러나 회사로부터 광고를 저희가 받습니다. 그래서 나 3초만 광고할게 들어주는 것도 그냥 미덕이라고 생각해. 나 열심히 했잖아요. 그쵸? 그냥 요거 광고 끝나면 가셔도 됩니다. 근데 지금 가면 나한테 상처 주는 거야. 지금 가기만 해봐. 가면은 파출소 피하다 경찰서 확 만나라고 빌어줄 거야. 진짜로. 그러니까 다 부탁이니까 정말 광고하는데 가면 나 얼마나 쪽팔리냐. 그치? 지금부터 가면은 나 저기서 목 매달아 확 죽어버리라니까 알아서.